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포인트들이 이렇게 진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 아래가 충렬탑 아래 포인트입니다.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가깝게 갈 수 있어요. 자, 이 밑으로 걸어 내려오시면은 저기 앞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낚시하는 곳이에요. 내려가는 길은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걸어 내려가 주시면 돼요. 자, 밑을 통과해서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많은 분들이 벌써 낚시를 하고 계세요. 아, 정말 날씨 좋습니다. 저기도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 오늘따라 아무도 안 계시네요.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이제 라이즈를 찾으러 다니는데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와. 지금 저희 집 앞에 나왔는데 여기 이런 게 붙어 있네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겨울철 철새 도래지 낚시 자제. 아무래도 여기 낚시를 하게 되면 제재를 좀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웨이더를 입고 물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저런 이렇게 경고문을 붙여 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데 라이즈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도 꽤 좋은 포인트였는데 이 부분에 라이즈를 한번. 방금 저기서 라이즈가 있었어요. 지금 수양 5교부터 쭉 자전거 타고 올라가면서 라이즈를 찾고 있는데 발견되는 거는 없고 아까 진짜 큰 녀석이 한번 첨벙하면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아, 정말 멋있었어요. 저 앞으로 보이는 것이 수양 6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까지 왔어요. 이 바로 아래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 물이 많이 흘러내려오는 바람에, 그리고 춥고, 지금 영하 6도 정도 돼요. 소양 6교 아래 최고의 포인트죠. 오늘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지금 시각은 거의 5시가 다 돼가고 조금씩 물이 좀 안정되고 있자 라이즈가 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낚시에 오셨어요. 저기 보니까 와, 진짜 많은 분들이 낚시에 오셨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서 이 지역이 정말 낚시하기가 좋아졌어요. 아, 많은 조카 거두시길 바랍니다. 언니 이래서 이렇게 해도 아니 근데 너도 같이 오래 있었어? 얘는